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나름 애끼고 잘 듣고 있는, 그리고 칭찬을 계속하고 있는 이 짭스바라를 가지고 제가 음악을 듣다가 뭔가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잡소리가 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진공관 연결해서 항상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러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어이구.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것도요. 지금 보면 뭔가가 여기가 아주 탱탱한 셀로판 테이프처럼 이게 아주 텐션이 있는데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누가 송곳으로 찌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송곳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럼 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라 치고 얘는 그 쇠, 나름 얇은 쇠판 같은 거거든요. 여기는 엄청난 자석이고, 이게. 엄청난 자석입니다. 그래서 쇠가 이게 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떨어질 정도로 한번 붙으면 여기 안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이 자석이. 이건 엄청난 자석이고, 이 자석과 밑에 있는 이또이 전류를 흘려서 전자석과 반응하면서 이 판이 울리는 구조일 텐데, 요거 지금 아주 이 얇은 막이 녹은 것처럼, 일종의 알루미늄이 물리적인 충격보다는 마치 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거 참 아끼는 건데 참 난감하네요. 제가 뭐 중국제 싸구려 또는 뭐 중국제라 그래서 막 쓰지 않거든요. 저는 기계를 기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익힙니다. 근데 이 오른쪽은 괜찮아요. 아까 열어보니까 오른쪽은 괜찮고 왼쪽만 지금 특정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겼습니다. 진짜 뭐 내가 뭐 뜨거운 거를 흘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런 적은 없을 텐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에는 큰 문제는 안 들리는데 아주 미세한 음들 때 이게 소리가 왼쪽이 지식거린 소리가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러면은 계속 신경 써서 음악 감상용으로는 못쓸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그냥 게임용으로 쓰던가 전투용으로. 그러기엔 또 얘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단 말이죠. 뭐 심지어 스피커를 울리는 이런 앰프랑 연결시켜서 써야 될 만큼 나름 전 이거 어떡하죠? 나 미치겠네. 게다가 중국제 아닙니까? 이게 AS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살때한 7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래도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리고 제가 뭐 평판형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뭐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아침에 음악 좀 들을까 해서 틀다가 쇼크 먹었습니다, 저 지금.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일단 특정 아주 그 초고역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주파수 대에서는 일단 잡음이나 어떤 간섭은 없거든요. 들을 수는 있는데 아주 특정 주파수 대에서 지직거리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듣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전투용으로 그냥 써야 되겠네요, 이거. 어차피 뭐 구입할 때 전투용으로 사려고 산건 맞지만, 참 마음에 드는 헤드폰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참. 아이고. 이상, 장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